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뭘까요? 유비벨럭스를 시작으로 일진전기와 동아ST, MBT,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박수범 이사의 픽은 리노공업, LS에코에너지, 네오위즈,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종목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구체적으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이 여섯 번째 유비벨럭스를 주셨는데 좀 생소합니다. 생소하지만 주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네네. 실적도 작년에 이 사상 최대 어떤 실적이 나와준 상황인데 유비벨럭스는 이제 스마트 카드를 만드는 업체죠. 인베디드를 활용한 스마트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마트 카드가 생활화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뛰어넘어서 네. 아직까지 이제 스마트 카드나 또 카드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은 이 신흥 국가를 통한 판로를 좀 많이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이 지금 실적도 이 작년에 해외 실적을 해외 실적에 의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유비벨럭스가 어떤 숨은 어떤 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수출 비중 같은 경우가 2020년, 그러니까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를 넘기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육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의 내수시장도 뭐 활성화되는 현재 상황이지만 해외 쪽에서의 실적 성장세와 판매 부분이 더욱더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카드 대비해서 이 고부가가치 카드로 이 사업 부분을 이제 재편을 많이 하면서 메탈 카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해외 쪽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서의 영업이익률 마진이 지금 두 자릿수로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비벨럭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비벨럭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엔 박순범 이사님 여섯 번째 어떤 종목이죠? 네, 리노공업을 좀 가지고 리노공업. 나왔습니다. 자, 리노공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요즘 뭐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습니다. 네네. 오늘 한미 반도체도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고 그에 대한 이수 페타시스 또한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죠. 다들 어떻게 보면 이제 HBM이라는 공동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네. 후공정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노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리노핀을 이용해서 IC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또 후공정 쪽의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면 리노공업도 그게 바톤 터치를 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단기간에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좀 리노공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강하고요. 움직임도 강한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상승 추세를 지금 현재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저에서 좀 살짝 조정 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좀 이어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저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의 리노핀이라는 걸 이제 특화되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엄청난 좋은 실적을 가져왔던 부분들이었고 올해 또한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제품에 대한 부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 주셨어요. 일진전기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우선 이 미국 쪽에서도 AI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 이 변압기 그리고 전선 전기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2,400원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상승 랠리는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일진전기가 작년 9월이었죠. 이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공시를 했던 상황인데, 이 신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올해, 그러니까 12월에 정상 가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올해 10월 달에 준공을 하고 가동을 했을 때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글로벌적인 이 분위기라고 본다고 한다면 내년의 실적에 대한 이 폭발력은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캐파 증설로만 봤을 때도 이 중전기 쪽에서는 이 증설 전에 이 캐파가 2,600억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캐파에 대한 이 증가가 지금 내년에는 4,300억 이상까지도 좀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은 좀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이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지금 25,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추후로 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일진전기까지 뭐 요즘 전력이나 전력 인프라 쪽에 변압기 쪽 주가 워낙 좋죠.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겠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다음 종목은 지금 뭐 LS에코 에너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LS에코 에너지 요즘 뭐 다들 지금 이제 앞에서도 지금 뭐 일진전기를 좀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전력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에 따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강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지금 단기간에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가 고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최근 LS 그룹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L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LX 일렉트릭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또 재룡전기가 어제 또 주총을 했었습니다. 재룡전기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재룡전기도 얘기했었죠. 국내 시장보다는 지금 해외 쪽에 지금 이제 매출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간히 발생을 하고 있지만 소위 얘기해서 돈이 되는 것만 선택해서 초이스해서 지금 이제 받고 있다,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런데 LS 에코 에너지를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이 회사는 지금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을 기지로 해서 베트남에 보면 이제 비나라는 이제 또 그룹이 있죠. 상당히 좀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삼성 그룹과 같이 상당히 큰 이제 그룹사인데 이 친구들과 같이 이제 합작사를 만든 부분들도 있고, 베트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동남아 시장 쪽으로 해서 송배전 사업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역시 뭐 아까 앞에서 본 일진전기와 거의 뭐 궤를 같이 합니다. 전력, 인프라, 전력 관련 종목들 계속 좋은 흐름 나타내니까 살펴보겠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은 제약바이오 하나 가져오셨네요. 네, 동아 ST를 한번. 동아 ST. 이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이 바카스 잘 아시잖아요. 네. 바카스로 좀 그 바카스가 대표적인 품목인데. 근데 지금 이제 동아 ST가 일반적인 의약품에서 지금 R&D 기업으로 많이 바꾸고 있죠.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시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 동아 ST가 일반적인 그 의약품 회사에서 이 R&D 기업으로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좀 그림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로 또 이제 DMB315를 개발을 지금 완료한 상태인데, 이 파트너사 그 인타스를 통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 지금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동아 ST가 그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런 그 R&D를 통한 얻는다는 거 봤을 때는 추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꾸준한 우상향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메시트로에서 DA1241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상 결과에 대한 부분을 4분기 때 발표할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또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아 ST가
이 체질이 바뀌는 과정이 저는 그림이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지금 10만 원 가까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 ST까지 제약바이오 관련 R&D 쪽으로 이제 변모해 가는 모습이 아주 좋다. 그림이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네오위즈 게임주를 주셨는데 다른 게임주들이 조금씩 네네. 움직이는데 네오위즈는 너무 답답한데.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네. 답답하실 겁니다. 네. 뭐 그래서 그 답답함을 좀 해결하고자 좋습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주가의 움직임이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네네. 있습니다. 뭐 그에 따른 뭐 지금 이제 네오위즈 또한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점이 많다라는 관점인데요. 그동안 보면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거의 다 이제 모바일용 게임들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 부분을 통해서 상당한 또 수익도 많이 끌어올리는 흐름들이었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많은 이제 매출을 좀 보여줬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북미라든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PC라든가 콘솔 게임 쪽이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 거의 3배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더 이상 이제 모바일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콘솔 쪽이라든가 PC 쪽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유명한 또 게임이 이제 PA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도 해외 쪽에서 많이 받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본격적인 매출이 지금 실적에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반영이 제대로 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네오위즈 또한 이렇게 있을 위치는 아니다. 이제는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네오위즈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로 조금 변화를 좀 수급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그야말로 저점 매수를 게임주 중에서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네. 네오위즈를 저점 매수할 종목으로 게임주 중에 픽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네오위즈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MBT를. MBT. MBT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좀 독특하죠. 네. 이제 오퍼월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플을 어떤 다운받아서 거기 어떤 그 캐시를 충전시킬 때 무료 충전소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무료 충전소라는 게 다른 어플 다운받았을 때 캐시를 주는 네. 뭐 그런 부분이 오퍼월인데 이 MBT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이 45%까지 있는 기업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런 오퍼월에 대한 구조 자체가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뭐 다른 이 네이버 웹툰의 토스,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티 여러 이 어플 그 자체가 이런 무료 충전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웹툰이 지금 이제 IPO 뭐 상장을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IPO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퍼월에 대한 어떤 지급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해외에서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은 MBT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지급 수수료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 마진 구조가 많이 남지 않은 구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활성화됐을 때는 MBT가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네. 가격에 대한 지급 수수료에 대한 가격 협상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BT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 아홉 번째 SK하이닉스도 가져오셨어요. 네, SK하이닉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SK하이닉스도 좀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HBM3를 통해서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도시바 쪽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 낸드 쪽을 이제 또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 부분들이 실제로 실적의 발목을 많이 잡았습니다. 낸드가
워낙 지금 뭐 가격이 안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부터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정상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DDR 메모리를 비롯해서 HBM을 비롯해서 NAND까지 모든 게 지금 현재 가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네. 이 부분들을 통해서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EV를 좀 가지고 있어요. EV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5월 22일입니다. 뭐 5월 22일 날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발생되는데 주식으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줄지 뭐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에 있는 웨스턴 디지털과 이제 합병을 하려 했지만 SK하이닉스 좀 반대를 했었죠. 그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독이 아니라 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키옥시아랑 삼성전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SK하이닉스도 충분히 더 지금보다도 더 고점 높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 마지막 종목인데 화장품주 요즘 좋은데 이번 주에 들어서 화장품주 중에 코스메카 코리아 가져오셨네요. 네, 오늘도 이제 화장품 주들 랠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주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제 3월 달만 놓고 봤을 때 지난주까지 거의 18%까지 이 낙폭을 좀 보이면서 하락을 좀 보인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봐더라도 코스메카 코리아가 저는 제일 좀 유명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 OEM, ODM 쪽에서 특화되는 그 기업이죠. 특히 이제 비비크림을 중심으로 한 인디 브랜드에 대한 OEM, ODM에 있어서 특화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기업만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의 기능성 회사들 쪽으로의 수주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런 점을 보면은 해외 쪽에서 그전에 어떤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이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이 어떤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미국 쪽에서의 기업에 대한 그 비중이 높아지는 점이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우리나라 이 중국의 그 의존도를 낮춰야 향후에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에 대한 펀드멘탈이나 이슈에 흔들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도 이번 주에 흐름 좋은데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 마지막 종목 갈 텐데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오셨어요. 질문이 때마침 딱 들어왔습니다. 레몬트리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산 중공업 때부터 가지고 계셨답니다. 2만 6천 원의 비중 10%. 계속 이거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가져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추가 매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원전 쪽은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밀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네네. 원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원전이 가동되는 원전만 하더라도 4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현재 약 30개국이 더 지금 현재 더 원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네. 약 150개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 쪽에 수출 물량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 원전 쪽, 발전소 쪽으로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뭐 원전이라든가 화력 발전소라든가 뭐 그에 대한 이제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서 기자재를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올 커버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노화된 원전에 대한 시공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기자재를 사용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동사의 제품들 기자재를 많이 지금 현재 수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수출 물량도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대응을 해 나간다면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땡. 7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레몬드리님이 질문 주셨는데 추가 매수 지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고르겠습니다. 탑픽과 간단하게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송 차장님. 마지막에 말씀드린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님은요?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목표가는 2만원을 좀 일단 제시하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16,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와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두 분이 오늘 골라주신 탑픽 종목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많이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